하루하루 파라하라입니다. 페이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서번트는 기본적으로는 7개의 클래스 중 하나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그 7개의 클래스를 벗어난 예외적인 클래스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전부 묶어서 엑스트라 클래스라고 합니다. 수많은 서번트가 나오고 생겨나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는 당연하게도 다양한 엑스트라 클래스의 서번트가 나오는데 그 엑스트라 클래스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특이한 컨셉을 가진 클래스인 포리너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 영상에서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강력한 스포일러가 존재하며 특히 포리너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아종 특이점 세일럼과 허수 대해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포리너는 보통 외국인을 뜻하는 영단어로 페이트 시리즈에서는 허공에서 오는 강림자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공, 즉 하늘, 나아가 우주를 뜻하며 포리너들은 기본적으로 먼 우주에서 온 존재와 연관이 있는 서번트들이 가지게 되는 클래스입니다. 포리너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1.5부, 아종 특이점 4, 금기 강림 정원, 세일러, 2단의 세일럼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특이점을 발생시킨 장본, 마신주 라움의 최후에서 포리너가 어떤 존재인지 간단하게 등장합니다. 라움은 이 행성, 즉 지구의 신성도, 신비도, 나아가 수육한 악마도 아닌 오직 전승만이 남겨진 미신으로 애초에 이 우주에 없는 것을 사용하려 했다고 마신주 제파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라움이 어느 꿈꾸는 남자가 토해낸 창작 신화이지만 진짜 바깥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을 알아맞히는 것이 되었고 이를 이용해 지구의 그 존재를 강림, 이쪽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이계의 괴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지구로 올 수 있게 해주는 인도자이자 신령 서번트처럼 그릇이 될 존재로 선택된 것이 아비게일 윌리엄스였습니다. 바깥 우주의 존재, 어느 남자에 의해 창작된 신화, 서브컬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은 러브크래프트의 크툴루 신화가 떠오르는 키워드입니다. 1890년 미국에서 태어난 소설가이자 시인이자 편집자인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즈믹 호러 작품의 세계관을 어거스트 델레스가 정리하여 하나의 창작 신화로 탄생한 것이 크툴루 신화이며 인간의 무력함, 우주의 거대한 신비와 공포가 주가되는 신화입니다. 페이트의 포리너 클래스에서는 정말 특이한 서번트 몇 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크툴루 신화에서 등장하는 존재들에 해당하는 무언가로부터 힘을 받는 서번트들로 보이며 그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포리너로 세일럼의 마녀로 불리는 인물이 모티브가 되는 서번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종 특이점 세일럼 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서번트로서의 아비게일은 그 특이점에서 만난 아비게일이 아니라는 점으로 흔히 알고 있는 세일럼의 마녀 재판 때의 아비게일입니다. 그럼에도 아종 특이점 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 힘의 근원은 동일, 아종 특이점 때의 단서들로 아비게일의 힘의 근원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아종 특이점에서 강림시키려던 존재가 결국 아비게일에게 강림하게 이릅니다. 이때 강림하게 되는 존재에 대해서 아비게일의 친구이자 마신주에 의해서 불려온 외신을 소환하려는 것이 비원인 마술사 집안의 라비니아가 알려주는데 문과 열쇠, 궁극의 문 저편, 모든 것이자 하나, 하나이자 모든 것, 아우터가 신, 스투티폰이라고 불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크툴루 신화에서 위에 서술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존재가 있는데 크툴루 신화 최고의 존재 아자토스의 혈육이자 아우터갓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의 정점 요그소토스입니다. 크툴루라는 존재의 아버지로 모두이자 하나, 하나이며 모두로 모든 문을 알고 그 문 자체이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이자 문지기라고 합니다. 일본 유명 화가로
코쿠다이와 딸이자 조수인 카츠시카 오우이가 한 세트인 서번트입니다. 단지 딸인 오우이 혹은 오에이가 아닌 아버지인 호쿠다이 쪽이 미술을 위해 참고한 서적 중 르르웨에 대해 기술된 마도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후 사신의 부름을 받아 문어와 같은 외형이 되었지만 2인 1서번트 형태로 소환이 되어 일렬의 사건을 거친 뒤 사신과의 연결을 끊고 도망쳐 오면서 그 힘을 지녔지만 사신에게 침식당하지 않은 포리너가 탄생하게 됩니다. 호쿠사이가 쓰는 보고대사가 크툴루 신화 작품에서 죽은 크툴루가 그의 처소 르르에에서 꿈을 꾸며 기다리고 있다를 뜻하는 판글루이 무글루와파 크툴루 르르에 와가나글 푸타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호쿠사이에게 힘을 준 존재는 크툴루에 해당하는 존재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리너로 중국 4대 미녀 중 하나라는 양귀비도 아우터갓의 영향을 받은 포리너로 등장을 합니다. 양귀비는 앞에 두 포리너와는 다르게 생전의 연결고리가 아닌 사후의 아우터갓과 연결된 케이스로, 이는 시신이 행방불명이 된 것이 아우터갓의 수작으로 추측하는 중국 슈퍼컴퓨터의 말에서 알 수 있었으며, 이걸로 앞서 두 포리너처럼 아우터갓이 지구로 넘어오려는 다리 역할로서 사용된 존재가 됩니다. 불꽃을 다루는 양귀비와 연결된 존재는 크투가로, 역시 대사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터갓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3차 재림에서의 보고대사 판글루이 무글루아파 보말하우트 응가와 까 나프타그는 크투가를 소환하기 위한 주문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로 생전에 접촉이 있었지만 이를 거절하여 자살. 허나 아우터갓의 집착으로 완성된, 어떤 의미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키메라 같은 서번트입니다. 더해서 상당한 존재들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며 무려 두 존재에게 받은 힘이 각각 보고로 가지고 있는 포리너이기도 합니다. 허나 고흐의 몸을 차지한 신은 꽃의 사신으로 불리는 존재이며, 꽃의 사신이라 불리는 존재의 고흐가 생전에 접촉한 두 존재의 힘까지 어떻게 보면 세 존재와 연관이 있는 포리너가 반고흐입니다. 꽃의 사신은 반고흐가 처음 등장한 이벤트 허수대회전에서 등장하며 바깥 우주의 존재 중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대화를 걸어온 존재입니다. 이 꽃의 사신의 정체는 불솜이라는 존재로, 천년의 투명과 활동기를 반복하는 환각을 일으키는 꽃으로, 환각에 걸린 존재들은 불솜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 아케이드에서 먼저 등장한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성전 기사단의 마지막 총장으로, 당시에는 세이버의 남성으로 나왔습니다. 허나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는 동일 인물임에도 포리너의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단의 혐의를 받아 처형당해 생긴 무고의 괴물이 강하게 적용을 받아 악마 숭배자의 성격을 띠게 만들었고, 이것이 어느 아우터갓과 이어지면서 뒤틀려서 포리너이자 여성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된 아우터갓은 의외로 쉽게 나왔는데, 재림시 나오는 옷의 패턴이 아비게일과 유사하다는 점과 바포메트, 염소가 나온다는 점, 마지막으로 3차 재림시 보구 대사에 천의 아이를 품은 숲의 검은 암컷 염소라고 하는 부분은 아비게일과 연결된 존재, 요그소토스의 아내이자 천의 아이를 품은 숲의 검은 암컷 염소, 슈브 니구라스입니다. 우주에서 온 방문자라는 것이 포리너라는 클래스의 특징이기에 굳이 아우터갓과 연결고리가 없어도 포리너로서 등장한 서번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번트 유니버스라는 스타워즈를 패러디한 세계관에서 날아온 수수께끼 히로인 XX와 수수께끼 아이돌 X얼터. 우주의 존재 중이라 오리지널 클래스가 있음에도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 가장 적절한 클래스로 포리너가 된 보이저.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에서 발생된 어둠의 코얀스카야가 그들입니다.